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구 결번이 된 롯데자이언츠 11번 무세팔 고 최동원 선수의 등번호입니다. 오늘 49장 최동원 동상 앞에서 그의 10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이어서 열린 경기, 선수와 팬들은 최동원의 선수 시절 유니폼을 입고 나와 그를 향한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을 더했습니다. 현지우 기자입니다. 최동원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딱 10년. 그의 10주기를 기리는 추모식이 사직구장 최동원 동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고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가 추모식에 직접 등장해 의미를 더했고 팬들은 그가 선수 시절 착용했던 파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길 겹쳐가지고 주말에 경기를 보러 왔는데 그 왕년에 활동하셨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나고요. 또 이런 날에 우리 선수들이 힘을 더 내서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또 승리를 해서 저희가 가을 야구하는데 한 발짝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응원하러 왔습니다. 추모식에 이어 진행된 롯데와 키움 히어로즈와의 더블헤더 1차전. 경기 시작에 앞서 최동원 추모 영상이 상영됐고 최동원 야구교실 소속 야구 꿈나무들이 시구와 시타에 나섰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각오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최동원 선배님의 그런 투지를 본받고 싶고 아직 저희가 지금 좀 순위가 처져 있는데 아직 뭐 한 40게임 정도 남았고 좀 더 선수들이 분발해서 좀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동원 선수 10주기를 기념해 롯데 선수들은 이 84년 우승 당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펼쳤습니다. 1984년 롯데의 첫 번째 우승 당시 풍경이 재현된 하루. 부산의 야구 신화 무세팔 최동원. 그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구도부산 팬들의 가슴과 그의 홈구장 사직에는 아직 그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